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6편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이번에는 마술이 아니라 발레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편까지 왔으니까요.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에 가장 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시청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소 중에서 무엇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어떤 점이 특징인지를 집어내서 촬영 기술로 그 효과를 높이자. 아,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늘은 촬영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루 보여주는 촬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루 보여주는 샷, 이게 뭘까요? 제가 방금 급조해서 만든 용어인데요. 원래 맞는 용어는 패닝입니다. 카메라를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수평으로 돌리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경을 촬영할 때 너무 넓어서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 넓은 화면을 다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화면에 찍으려고 넓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 이럴 경우에 한 점에서 시작해서 끝점까지 돌리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움직이는 것을 촬영할 때, 예를 들면 초원을 달리는 말이나 동물들을 따라서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패닝이라고 합니다. 두루두루 보여주기 촬영입니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돌리는 각이 너무 클 경우에 자칫 흔들리거나 또 보기에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돌리는 각도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같은 속도로 돌릴 경우에 90도 안팎으로 돌리면 좀 안정적이고 덜 지루하게 보이지만 120도나 130도, 150도를 넘어가면 같은 속도로 돌릴 경우에 지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시고 넓은 바닷가에서 혹은 높은 산에서 탁 트인 시야가 멋있다고 180도, 270도까지 쭉쭉 돌리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딱 찍을 때 기분만 좋습니다. 그걸 다시 재생시켜서 보면 지루하고 어지럽습니다. 첫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다 보면서 휙 둘러보면 가슴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상하 좌우 다 빼고 딱 카메라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큼만 시야를 제한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속도로 돌리면서 찍으면 보는 분은 지루합니다. 다 잘 만들고 이 부분에서 에이 이 영상 지루한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로우 슬로우 퀵퀵 전투법이 필요합니다. 정말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슴이 시원해서 이걸 누군가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촬영하십시오. 시작점에서 스타트. 천천히 1초, 2초, 3초 돌다가 빠르게 돌리고 다시 종점이 다가오면 천천히 1초, 2초, 3초 그리고 종점에서 스톱.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같은 느낌으로 아, 시야가 확 트이는 그러한 속 시원한 데서 이거를 촬영했구나. 와, 이 산에서 보는 시내가 정말 넓다. 이런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리면 저 산 밑에 우리 집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넓은 화면에서 우리 집을 찍고 싶다. 지루하게 천천히 돌리는 게 아니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슬로우 슬로우 퀵퀵 전반적인 풍경을 그리고 컷 그리고 다시 집이 있는 쪽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점차 집 쪽으로 줌인
혹은 반대로 집을 찍고 줌 아웃. 이렇게 촬영하면 지루하지 않고 깔끔하게 넓고 광활한 곳에서 우리 집이 보여지는 장면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냥 휘 돌리다 보니까 이거 뭐 아름다운 게 있는데 저 건물 특이해, 나무가 중간에 있어서 멋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찍고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팔도 유람샷이 되고 보는 분들은 역시 멀미가 나게 됩니다. 좀 넓은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첫째, 적당한 각도로 돌립니다. 더 넓게 돌릴 필요가 있다면 슬로우, 슬로우, 퀵, 퀵, 그리고 스톱 잊지 마십시오.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위로 찍는 경우를 틸팅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위로를 틸업, 위에서 아래로를 틸다운. 촬영하는 개념이나 방법은 패닝과 같습니다. 두루두루 보여주는 샷, 좌우로 두루두루 보여줄 것이냐, 아래 위로 두루두루 보여줄 것이냐. 편집하기 좋은 패닝과 틸팅 샷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어떻게 하면 편집하기 좋은 촬영이 될 것인가? 5초만 버티면 성공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